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기 지금 아이들 날이 여기 많이 추워요. 많이 춥고 제가 며칠 몸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엄청 힘들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조금 몸 상태가 조금 나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가 막 더 아우성이에요. 배가 고파서 많이 이래 저녁으로도 먹고 해도 사람도 날씨가 추우면 배가 빨리 고파지나 봐요. 아우 용감이 벌써 먹고 이래 나와요. 용감아, 아까 배가 고파가 막 쫓아봐. 아이 둘이가 아유 기분 좋아. 맛있게 먹고 이제 좀 아유 서봐요. 아유 기분이 좋은가 봐요. 배가 고파가 아이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날이 좀 많이 찼거든요. 날이 추울수록 아이들이 배가 더 고픈가 봐요. 벌써 다 먹었어요. 벌써 다 먹고. 다롱아, 제가 한 며칠 몸 상태가 너무 과로를 해서 그런가 엄청 안 좋고. 아유, 오늘 많이 먹었네요. 오예 소고기 고기랑 이래 해줬더만. 다롱이 하고 벌써 다롱아 먹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날이 추우면 배가 더 고픈가 일찍 여기 나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추운 날씨에도 지금 오늘 많이 좀 찼거든요. 어제 또 비가 하루 종일 왔어요. 많이 비가 오지도 않으면서 네 추적추적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유 용감이나 밥 맛있게 먹고 기분이 좋은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난리예요. 용감아, 용감아, 기분이 좋은가 봐요. 용감이가 웬일로. 용감아, 아이고 맛있었어. 입맛 다시고 용감, 용감아 조심해서 놀아. 아유 용감이가 용감이나 초조하게 있다가 제가 오면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 밥을 이래 챙겨주고 그래서 그러는가 이래 따나는 안 오면 걱정되고 조금 늦어도 걱정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안온 적은 여기 없었거든요. 하늘아, 그런데도 조금 늦은 날에는 어서 아유 좋아 하늘아, 아유 좋았어 하늘. 어서 가서 어서 가서 예 어서 가자. 아유 이 아이들이 추워서 그런가 배가 더 고픈가 봐요. 난리라 매일 이리 챙겨주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지. 그런데도 추워서 그런가 아이들이 지금 더 난리네. 추워서 그런 것 같아. 아유 네오야, 그러니까 이 하루 안 놓으면 이 절단입니다. 정말 하루 안 놓으면 절단이라.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네오야, 어서 내려오렴. 배고프지? 자, 어서. 많이 해놨다. 아유, 눈 봐요. 네오야, 빨리 먹어. 어서 먹으라, 그래. 어유, 그래. 그래도 생기가 돌아요. 까미야! 까미야! 까미야, 까미는 조금 또 늦을 것 같네요. 까미는 추우면 늦게 나와요, 아이가. 추우면 어디 딱 은둔해갖고 따뜻한데, 은둔해가 오늘 조금 춥거든요. 오늘 좀 상당히 차 봐요. 한 며칠 몸 상태가 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병원에 약을 먹고 또 주사도 맞고 해서 그런가 좀 낫거든요. 어서 많이 먹어, 네오야. 제가 아프면 제 몸보다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어서 먹고 있어, 하늘아. 아유 우리 하늘이도 하늘이 잘 먹네. 국물도 먹고.
하늘아, 이거 국물도 먹고, 국물도 많이 먹어놔. 어? 아유, 하늘아, 빨리 춥다, 많이 먹어두라. 그래, 제 몸 아픈 거는 제가 병원 가고 집에서 좀 따뜻하게 있으면, 며칠 있으면 이거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이게 아이들 밥 못 챙겨줄까봐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이래 레인보우님이 정말 이래 고맙게도 캔디나 이래 간식 종류를 아이들 보내주고 싶어 하시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저보다도 더 이래 그거 한 채널에 하나라도 후원을 해주는 게 제가 이래 더 이래 바라는 일이거든요. 제가 여기 아이들 키워왔는데 비용이 부담스럽기는 해도 어떡하든 제가 스스로 여기는 나름대로 이래 하려고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담새가 곧 들어가 춥지 담새기가 저 안에 잘 들어가요 가요 추우니까 저기가 아늑하거든요 들어가죠 저기가 저 지금 일부러 저 뒤에 바람막이들 조래 있어요 삼세기가 그래 따뜻하게 있어요 여기 오늘 올 겨울에 이런 게 없었으면 아이들 아마 다른 쪽 아이들처럼 허피스와 구내염으로 아마 하늘나라 갈 애는 가고 고통받는 애들은 아마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나마 여기 이런 곳을 제가 많이 해두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행히 그 이래 와중에 이래 병을 이겨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색이도 가끔은 기침을 하다가 제가 아침에 오면 따뜻한 국물 고깃밥에 먹고 나면 아이가 그 뒷날 좀 회복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색이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 항상 댓글을 꼼꼼히 봅니다. 제가 댓글 그거는 하지 않아도 항상 이래 고맙게 이래 정말 응원 주시는 분들한테 고맙게 여기고 있거든요. 항상 레인보우님이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으시고 낯선 먼 이국 땅에서 사는데 아마 보면 고양이 채널에 후원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래 아이들 사료나 간식이나 캔 이런 걸 이래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까지 그런 부담을 준다는 게 저는 엄청 그래요.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할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런 걸 받은 것보다 제가 더 고마워요. 그 진심 어린 마음 그게 저는 제게 더 받은 것보다 더 정말 많은 일에 힘을 저한테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엄청 이래 항상 보몽가 제게 후원을 하지 않았지만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답니다. 그래 저에게 다른데 그 많은 또 고양이 채널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세요 정말 그 먼 이국 땅에서 돈을 벌여서 여기저기 고양이 채널에다가 후원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저까진 그런 부담을 준다는 거는 제가 마음이 안 편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나이가 제가 많지만 하더라도 여기 아이들 아르바이트를 했으라도 아니면 제가 차라리 여기 지자체 구청이나 이런 데 제가
도움을 자꾸 요청했어 하더라도 제 힘으로 여기는 어떻게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 제가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나마 여러 채널 다니시면서 여기저기에 고양이 채널에 후원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면 한 채널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 채널 하다 보면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든 제 주위에 지인들이나 이렇게 협력을 했으라도 여기 아이들을 꾸려 나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마 여기 아이들 제가 여기 아이들 중생화를 시켰고 제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아이들 아마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볼 겁니다. 여기 아름아름 동장이나 통서 구청장님이나 제가 얼마 전에는 여기 국회의원 되시는 우리 이요 구의 국회의원 되시는 분한테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여기 길고양이에 대한 아마 그런 정책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도 또뭐 그분들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지만은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게 압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나라 정책이 동물보호법이 더 강화되어서 이런 아이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는 할수 없이 개인들이 신경을 좀더 쓰고 주위에 바라보는 시선들을 좀더 이래 곱게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에게 하셔갖고 같이 힘을 다들 이래 합쳐서 같이 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건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며칠간 몸이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제가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낫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해 주신 구독자분 여러분과 유치님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기 아이들한테는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아이들 며칠만 허술한 일에 여기 아이들한테 제가 허술하게 일에 해버리면 여기 아이들이 수시간에 병을 해요. 밤새가 밤새기도 조금 추위에 조금 지금 몸 상태가 그래요. 그 안에 있어. 어쨌건 다들 금요일 좋은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